일동 차렷! 구독자님들에게 경의 충성!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이 레고 넥소나이츠 왕의 배틀 블래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미니미니 레고 넥소나이츠 왕의 배틀 블래스터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휘바휘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고 제품은 조금 작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레고 샵이나 아니면 뭐 대형마트에 레고 파트를 가시면은 이런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니미니 제품들. 근데 사람 욕심이란 게 이렇게 큰 레고들이 눈에 확 들어오지 이런 작은 제품들은 솔직히 손도 잘 안 가고 이게 구입할 마음도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가격도 이 조그만 게 이 주먹만한 쥐털만한 게 14,900원! 개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신다면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족을 할지 안 할지 먼저 경험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것만 만들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상황극까지 보여드리도록 함. 아무튼 이 제품은 레고 넥소나이츠 시리즈고요. 연령은 7세에서 14세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레고 넘버는 70310.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킹덤 배럴 블라스터. 와, 거의 외국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블럭수는 76피스입니다. 76피스 블럭수도 아주 미니미니 깜찍하네요. 깜찍?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후비후비후비후비고! 자, 시원하게 개봉! 팍둥! 죄송합니다. 요플레가 너무 땡겨가지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부자나 거지나 요플레 뚜껑부터 핥아요. 상큼해! 자, 진짜 개봉! 팍둥! 자, 안에는 이렇게 첫 번째 블럭 봉지 들었고요. 그다음에 밑판 블럭, 그다음에 두 번째 블럭 봉지,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쌈박하게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출발! 서졌어. 자, 이렇게 킹덤 배틀 블래스터 완성되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모양은 뭐 여러분들 싼 거잖아요. 그래서 멋있지도 않고 멋없지도 않고 그냥 중도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규어부터 하나씩 보시면 일단 로열 솔저입니다. 로열 솔저는 넥소나이츠의 그냥 일반 병사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 친구는 이렇게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벗기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투페이스예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또 다른 얼굴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입 모양만 살짝 다른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투페이스를 해놨나 이렇게 싶을 정도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색 갑발을 입고 있고요. 이 안에 주황색 프린팅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 몸쪽에 프린팅은 뭐 보나마나 아주 간지가 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오 깜짝이야. 뒤에 이렇게 머리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무튼 뒤에는 뭐 다른 거를 겹쳐서 낄 수 있게 이렇게 네 개의 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그냥 퍼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피규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파으라케 물들었네. 그 다음에 적군 애쉬 어태커입니다 여러분들.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멋있게 잘 되어 있는데 일단 투구 쪽을 보시면 약간 특이하죠. 이렇게 뭔가 각지게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뭔가 조각상같이 이렇게 깎아놨는데 이게 진짜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귀 쪽에는 이렇게 당근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구를 벗겨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 어우 진짜 확 때리고 싶게 생겼다. 아무튼 이 친구도 이렇게 투페이스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이불 오
어우, 돌 주먹으로 확. 아무튼 진짜 비호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쪽 프린팅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주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석궁슈터, 석궁슈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석궁슈터는 이렇게 발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 다른 뭐 홈은 없는데 이렇게 프린팅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어우, 적군인데도 괜찮. 그쵸, 여러분들? 짜란! 그 다음에 배틀 블래스터를 보시면 뭐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멋있게 생기진 않았죠. 그렇게 멋없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이쪽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큰 바퀴 두 개가 달려있고요. 뒤쪽에는 아주 미니미니한 깜찍한 바퀴가 하나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비스듬히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이렇게 미사일 두 개 발사될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전혀 발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이렇게 미사일 원반 미사일 두 개가 이렇게 박혀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따 한번 발사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 이쪽에는 이렇게 큰 덕기,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손잡이 있고, 아까 뭐 블래스터 뭐 발사가 된다고 했는데 발사는 이 뒤쪽 부분에 이거 덜렁덜렁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발사를 하는 건데 한 발 한 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거를 누르게 되면 오, 파워 보소. 그리고 왼쪽 것도 눌러게 주면 오, 파워 질이네 질이네. 아무튼 파워가 상당히 세니까 여러분들 동물이나 아니면 눈에다가 이런 데가 쏘시면 안 돼요. 제품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상황극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 스타트. 난 나이트 왕국의 주인공! 이 되고 싶은 방울이다. 내일은 방울이 오늘 적군이 쳐들어오겠지? 그럼 나도 아주 멋있게 물리쳐가지고 나도 잘 보여서 진급하는 거야. 그래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일단 맨몸으로 싸우는 거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이 배틀 블래스터를 타고 돌아다니자.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삑삑삑삑삑삑 오, 열렸군. 여기에 타고 이제 출격! 여기로 돌아가면 쳐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너. 내 진급 상대다 너는. 내 먹잇감이라고. 아니 이 자식 공격. 야 너 방울이 아니야? 야 너 이슬이 아니야? 이야 세상 좁다. 여기서 만나다니. 야 너 여기서 일해? 나 여기서 일해. 야 일단 저기 카페벤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 가자. 지갑이다! 그는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속담, 믿는 도끼의 발등 사정없이 찍힌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킹덤 배틀 블래스터 아주 야물딱지게 만들어보고요. 상황극까지 아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미사일도 아주 강력하고요. 피규어도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주인공 하나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